여름엔 흰옷 많이 입잖아요. 음식물에 묻으면 정말 난감하죠. 얼룩을 지우려고 뜨거운 불로 빨래를 삶는 주부들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 옷은 깨끗해지지만 빨래통에서 내뿜는 더운 수증기 때문에 집안도 후끈 달아오르게 그쵸. 됩니다. 오늘 제가 다 덥네요. 한여름에 이거 한다고 생각해요. 더운 여름에 매번 삶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만능 용액이면 3분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준비물은 과탄산소다와 쌀뜨물, 소금입니다. 모든 재료는 소주컵 기준으로 준비해 주세요. 쌀뜨물을 전자레인지에 따뜻하게 데우고 과탄산소다와 소금을 넣고 잘 저어주면 어디에서든 쓸 수 있는 만능 용액 완성! 이걸 옷 얼룩에 뿌려 잘 문질러 주고요. 비닐봉지에 넣어서 꼭 숨구멍을 뚫어준 뒤 전자레인지에 우와. 3분만 이야. 돌려주세요. 오늘의 핵심인데요. 야, 이러면 지워진다. 자, 그럼 방금 삶은 듯한 새 옷으로 변신. 우와. 우와. 어허, 얼룩이 말끔히 사라졌네요. 아, 진짜 신기하네요. 우와. 이 만능 용액은 세탁뿐 아니라 청소에도 아주 유용하다는데요. 주방에 찌든 때를 한 방에 없애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제 대신 뿌려서 문질러 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원리로 때가 쏙 빠지는 걸까요? 쌀뜨물 속의 녹말은 천연 고분자 함유로 그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물질을 잘 흡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더하면 소금의 끈적이는 성질 때문에 흡착력이 더 높아질 수 있고요. 더구나 과탄산소다는 연기성이 강한 데다가 살균력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주방의 여러 찌든 때를 아주 말끔하게 없애줄 수 있습니다. 행주나 이런 수세미도 세균이 많잖아요. 엄청나죠? 이런 것들도 쉽게 소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와 주방 세제만 있으면 더 깔끔한 행주와 수세미를 쓸 수 있는데요. 비닐봉지에 베이킹소다와 주방 세제를 1:1 비율로 넣고 물과 잘 섞어줍니다. 행주와 수세미를 잘 적신 뒤 전자레인지에 5분 동안 돌려주면 끝! 깨끗한 물에 헹궈 잘 말려서 사용하면 된답니다. 더울수록 식기들이 더 신경 쓰이실 텐데요. 하지만 번거롭게 매번 수저를 삶을 수도 없고 걱정이시죠? 손가락 딱 하나로 간단하게 수저 소독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커피포트로 물을 끓여 수저가 있는 그릇에 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 식초입니다. 물과 식초를 10:1의 비율로 넣어주고요. 10분 뒤 깨끗한 물에 헹궈서 이렇게 말려주면 소독 끝! 만능 용액 하나면 세탁과 주방 청소를 깔끔하게, 수세미와 행주도 간단히 살균 가능합니다. 수저를 번거롭지 않게 소독할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시원하고 깨끗하게 보내세요.